생강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16지 서유구 1835년 생강죽 강문죽방 강요라고 하고요. 신유천여 전순이 1460년 생강죽 생강즙이라고 합니다. 문헌자료일 임원16지 원문 신강과일 커피 화석상마 세정본 내술 침징청 취분쇄건 수저 매용 반양 전작죽 조백멸식지 오미잡지 번영문 생강을 껍질을 벗기고 기와나 돌 위에서 갈아 깨끗이 씻은 동이 안에 넣고 물을 부어 가라앉혀 윗물을 버리고 가루를 취해 햇볕에 말려 보관한다. 매번 반양식을 취해 죽을 끓여 흰 꿀을 섞어 먹는다. 오미잡지 조리법 1. 햇생강을 껍질을 벗기고 기와나 돌 위에서 갈아준다. 2. 깨끗이 씻은 동이 안에 갈은 생강을 넣고 물을 부어 가라앉힌다. 3. 윗물은 버리고 앙금을 취해 햇볕에 말려 보관한다. 4. 생강 가루를 0.5냥 취해 죽음을 끓인다. 5. 흰 꿀을 섞는다. 조리기기, 기와나 돌, 동이입니다. 문헌자료 2, 임원16지, 원문, 동파잡기, 성친 깎는 건, 비온신, 활력, 익기, 차저, 취분법, 온, 취생강, 취 묵은 제자, 연부룡 자강, 착지병, 폐렬 취즉, 저기중, 구지진거, 기상황, 이청자, 취기하백, 이농자, 음건과 치면, 위지강요, 여금전주, 취강분법, 대체상사, 옹이잡지, 번영문, 동파잡지에는 생강은 비장을 건강하게 하고 성질을 따뜻하여 신장을 보호하며 혈액순환을 돕고 기순환을 돕는다고 했다. 또한 취분법을 써서 설명했다. 신줄과 찌꺼기가 없는 생강을 쓰되 자강을 써서는 안되며 껍질이 있는 그대로 갈아서 즙을 취해 그릇에 담아 보관한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위에 뜨는 노랗고 맑은 윗물을 버리고 가라앉은 희고 걸쭉한 즙을 그늘에 말려서 말려 가루를 끓여내는 데 이것을 강요라고 부른다. 오늘날 전국 각지에서 강분을 취하는 방법은 대체적으로 같다. 옹이잡지 조리법 1. 생강은 심술과 찌꺼기가 없는 것을 쓰되 자강을 써서는 안되며 껍질째 갈아서 즙을 취해 그릇에 담아 보관한다. 2. 오랜 시간 후 위에 뜨는 노랗고 맑은 윗물은 버리고 가라앉은 희고 걸쭉한 즙을 그늘에서 말려 가루로 만든다. 3. 말린 생강 가루를 끓인다. 입니다. 문헌자료 3. 식류찬요 원문 취각란토사 신범민란 생각즙일합 밀일합 남이일합 신급수 도정연여분 이신급수 일대잔 상화 시지포길합 이대 번영문 광란으로 토하고 설사하며 가슴이 답답하고 심란한 것을 치료하려면 생강즙 한 옥, 꿀 한 옥, 새로 떠온 물을 물에 깨끗하게 씻고 밀가루 같이 곱게 간 찹쌀 한 옥을 새로 떠온 물 한 대접에 모두 넣고 섞어 한 옥씩 복용하면 곧 치료된다. 조리법 1. 찹쌀을 갈아 한 옥을 만든다. 2. 생강즙 한 옥, 꿀 한 옥, 찹쌀 간 것 한 옥, 물을 함께 넣어 섞는다. 입니다.
생굴죽, 석화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굴을 기름에 볶다가 물을 붓고 맑은 장국을 끓여 쌀을 넣어 매우 무르게 쓰다가 달걀을 풀어 넣는다. 생굴을 석화라고 해서 석화죽이라고도 합니다. 생동쌀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찬요 전순이 1460년 청량리라고도 합니다. 문헌자료를 식료찬요 원문 우청량미 총백 각일량 시집중 자작죽 식지 번역문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적게 보면서 통증이 있는 것을 치료하려면 생동쌀과 파의 흰 부분 각 한 양을 된장즙에 넣고 삶아 죽을 만들어 먹는다. 조리법 1. 청량미 생동쌀과 파의 흰 부분을 각 한 양을 된장즙에 넣어 삶는다. 이 죽을 만든다. 입니다. 서국미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문사설 20필 18세기 서국미라고 하고요. 원문 외국 유서국미 의식이 방근 서지속산 기형 여출 총미 이색백 과립파축 병인 염식자 복지운운 여증이자 병왕, 동래취 이작죽, 기법이 사당수화 미대곤이 시교 양루백편, 직과립진선 엄약조의 이죽, 성차활 입구이미급 운설 이입후의 여배구도 야전계 이입지, 번역문 외나라의 소금미 그러니까 쌀 소금미가 있는데 아마도 그 나라와 가까운 서쪽 지역에서 생산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쌀의 모양은 찰수수 쌀과 비슷하나 색이 희고 쌀알은 좀 굵다. 병을 앓고 입맛이 없는 사람이 먹는다고 한다. 나는 일찍이 누이 병환으로 동네, 이거 부산이죠. 동네에 가서 그 쌀을 구해다가 죽을 쑤었다. 그 방법은 설탕물을 적당하게 쌀에 붓고 죽을 쑤는데 끓기를 기다려 숟가락을 여러 번 저어서 쌀알이 모두 다 풀어질 때까지 저어 죽을 쑨다. 마치 율무죽을 쑤는 것과 같이 한다. 그 성질이 매끄러워 입에 넣으면 혀를 움직이기도 전에 벌써 목구멍으로 넘어간다. 내가 도지에 좋게 아뢰었더니 전개하여 들여왔다. 조리법 1. 설탕, 물을 적당하게 쌀에 붓는다. 2. 쌀알이 모두 다 풀어질 때까지 저어 죽을 쑨다. 율무죽을 쑤는 것과 같다. 조리기기 숟가락입니다. 선인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박뿌리를 끓이다가 맵쌀을 넣어 쓴 죽을 선인죽이라고 합니다. 신선이 먹는 죽
지역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소고기 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통보 저자미사 18세기 우죽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서는 박해통보인데 전복, 홍합, 소고기, 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 농정회요 치안기 1830년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헌자료 1. 박해통보 원문 우양치 후편 랑팽 세렬 여사 하객미 수건즉 자죽 소 번역문 소의 양을 두텁게 취해서 폭 삶은 다음 가늘게 찢어서 맵살을 소의 양을 끓여낸 국에 넣고 끓이면 죽이 완성된다. 조리법 1. 소의 양을 폭 삶은 다음 찢는다. 2. 쌀을 1의 고기 국물에 넣고 찢은 고기와 같이 끓이면 죽이 완성된다. 3. 소금으로 간을 한다. 입니다. 문헌자료 2. 박해통고 원문 계작새말화 미작죽 함담적의 로인 소식야 번역문 전복, 홍합, 소고기를 모두 잘게 썰어서 쌀과 함께 섞어서 죽을 쓴다. 간이 알맞아 노인들이 먹기 좋은 음식이다. 조리법인 전복, 홍합, 소고기를 모두 잘게 썬다. 2. 쌀과 함께 섞어서 죽을 쓴다. 간이 알맞아 노인들이 먹기 좋은 음식이다. 입니다. 3. 농정회요 원문 전복, 홍합, 우육죽, 계작새말, 화죽적죽, 홍염혹, 장함, 다음 적의 의무치아로인 번역문 전복, 홍합, 소고기를 모두 고운 가루로 내어 섞어 죽을 쓴다. 소금이나 간장으로 간을 알맞게 맞춘다. 치아가 없는 노인들에게 좋다. 조리법 1. 전복, 홍합, 소고기를 모두 곱게 다진다. 2. 이를 죽에 넣고 죽을 쓴다. 3. 소금이나 간장으로 간을 한다. 입니다. 소라 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가복 어갱방이라고도 합니다. 원문 전라대자 자숙 거장역 전리편 이하즙 혹육즙 미호지 인공경입 강사숙 순이가 마고즙 우묘 과가필령 번역문 큰 소를 삶아서 내장과 딱딱한 부분을 제거하고 편을 썰어 새우즙이나 육즙 그리고 쌀을 넣고 끓인다. 먹을 때 채를 쓴 생강과 죽순을 넣으면 아주 좋다. 버섯즙을 넣으면 맛이 더욱 묘하다. 거가필용 조리법 1. 큰 소라를 삶아서 내장과 딱딱한 부분을 제거하고 편으로 썬다. 2. 새우즙이나 육즙 그리고 쌀을 넣고 끓인다. 3. 먹을 때 채를 썬 생강이나 죽순을 넣는다. 버섯즙을 넣으면 맛이 더욱 좋다. 입니다. 소마 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엽씨, 복근 차조기 씨, 소엽씨와 삼씨를 같은 분량으로
가서 맵쌀과 함께 찌어 가루를 만들어 쓴 죽을 소마죽이라고 합니다. 소비름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기 보양지 서유고 19세기 초 마취실 반총 시죽방이라고도 합니다. 원문 우 지청백의 명목 제사기 리대장 거한열 마취실 일근 위말 매복일시 자총시죽 화교식지 마치 체작 개죽클 병목복 병명목 극가 우방구 총자방근 초숙 위말 매복일시 이수이대잔 전일대잔 거제임미 자족직식지 번영문 또 다른 방법 청맹과 백해를 치료하여 눈을 밝게 하며 사기를 제거하여 대장을 통하게 하고 한야를 제거한다. 마취실, 쇠, 비름시라고 하는데요. 그 마취실 한근을 가루로 만들어 매번 한 숟가락씩 복용하는데 파와 두시로 끓인 죽을 죽에 골고루 섞어서 먹는다. 쇠비름 나물로 갱죽을 만들어 먹어도 눈을 밝게 하는데 아주 좋다. 또 다른 방법, 파씨 반근을 볶아 익혀 가루를 만든다. 매번 한 숟가락씩 복용하는데 물 두 큰 잔으로 달여 한 큰 잔을 만들어 찌꺼기는 버리고 쌀을 넣어 죽을 끓여 먹는다. 조리법, 방법 1. 마취실 한근을 가루로 만든다. 2. 파와 두시로 끓인 죽에 골고루 섞는다. 쇠비름 나물로 갱죽을 만들어 먹어도 눈을 밝게 하는데 좋다. 방법 2. 1. 파씨 방근을 볶아 익혀 가루를 만든다. 2. 물 두 큰 잔으로 달여 한 큰 잔을 만들어 찌꺼기는 버린다. 3. 쌀을 넣어 죽을 끓여 먹는다. 입니다. 소양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 우양죽이라고도 합니다. 원문 우양치후 편낭팽 이수세렬여사 하경미치원즙자죽 적함담식지 번영문 두툼하게 썬 소의 양을 푹 삶은 다음 손으로 시로리처럼 가늘게 찍고 맵쌀과 함께 앞에서 삶은 국물에 넣고 죽을 쑤어 간을 맞추어서 먹는다. 조리법 1. 두툼하게 썬 소양 조각을 푹 삶아 손으로 실처럼 가늘게 찢는다. 2. 소의 양을 삶은 물에 일과 맵쌀을 넣고 죽을 쑨다. 3. 간을 맞춘다. 입니다.